건축을 높이제한. 이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제한. 크게 보시면요, 높이제한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예, 보시면 가로고요. 단위에서 높이가 정해지면 이 높이를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가로구역 단위에서 높이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 단위의 높이제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조권이다 해서 햇빛 보호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따른 사생활을 위한 높이제한, 세 가지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로구역 하면요, 가로구역 도로가 형성이 되어지면 1단의 토지 블록이 나옵니다.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큽니다. 우리 학원이 요 정도 있으면 학원 주변에 큰 도로 끼고 있는 하나의 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도로 사이가 형성이 딱 되어지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들이 높이를 발표합니다. 이쪽은 100m, 이쪽은 80m 높이를 발표하면 그 높이를 다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들이 높이를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하면 그 높이를 다 넘을 수가 없다는 높이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역 내도 보시면 80m가 최고 높이인데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는 80을 준다. 그런데 뭐 오피스 호텔을 지을 때 80을 주겠다. 그런데 기타 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을 때는 뭐 50m. 이와 같이 같은 높이 안에서도 건물 용도입니다. 건물 용도, 건물 종류별로 해서 높이를 다르게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좀 낮다 싶으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높이를 완화해서 지정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특히 제일 잘 되는 곳은요, 이런 장소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서울 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아산이 처음부터 8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지역이 자주 발생이 딱 되어지면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거대한 시에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대비해서 조례로 높이를 지정을 딱 해놓으면 그 높이를 넘지 못한다 해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차등지정 완화지정, 그 밑에 4번 가시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필요할 때는 그것이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4번 문장 확인 꼭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있다. 1조 햇빛보호입니다. 1조란 것은요, 농촌 말은 1조가 잘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은 없고요. 또 상업지역 등은 1조 보호가 없습니다. 공업지역도 없습니다. 오로지 1조란 것은요,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에서만 1조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1조 제한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1조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비슷합니다. 그래서 1조 높이 제한은 없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 쪽에서만 1조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것도요,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볼 때는 서로 오전, 오후에 서로 침해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딱 보시면 항상 햇빛은요, 정북쪽을 향해서 정남쪽에서 해가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정북 방향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만 1조 침해가 발생한다 해서요, 정북 방향 대지, 정북쪽 방향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 방향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남쪽에서 짓는 건물 높이가 보시면 9m 이하의 높이라 하면요, 1.5m 이상을 띄운다. 그리고 9m를 초과하는 건물이 나올 때는 초과되는 부분뿐 아니고 건물 각 부분 그 높이에서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북쪽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 남쪽 편 짓는 건물 이 높이가 보시면 9m 이하일 때는 요 사이를 1.5를 띄운다. 9를 초과하면 만약에 10m이다 그러면 5m, 20m이다 10m 등의 이 높이의 2분의 1을 띄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필로티 부분들은 높이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높이만 가지고 보면 된다. 그래서 9m까지 이하는 1.5m 이상을 그걸 초과하면 각 부분 그 높이에 2분의 1 이렇게 띄운다. 그래서 요 사이에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왼쪽 원칙 밑에 기억과 이한 중요하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른편에 예외 있죠. 이것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정남 방향 대지의 일조 확보 한번 보이죠.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죠. 요 남쪽, 요 장소 내에도 남쪽으로 일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건물 지을 때 남쪽 이쪽인데 북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자기 땅 남쪽으로 일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우리 원칙은 높은 건물 점이 이만치 많이 띄워서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북쪽에 붙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북쪽 대지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란 말입니다. 자기 땅 남쪽으로 반대로 일조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면 아주 큰 대규모 큰 공사를 할 때는요,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대지를 북쪽에 붙여가지고 남향으로 딱 배치를 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기역부터 니은 디귿 또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리을 미연 비어가 제가 큰 사업을 합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필지에서의 건축물 위치를 북향 북쪽으로 붙여서 남향으로 다 창을 내게 할 수가 있다. 큰 사업을 하면 반대로 정남 방향 대지에 일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시역과 이형 보시면 북쪽 우리가 일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일조 보호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북쪽 대지가 건축을 못하는 땅이면 일조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쪽 땅에서 북으로 붙여서 건물 지을 수 있다 했어요. 시합 보시면 정북 방향이 건축 금지되어진 공지에 붙어 있으면 남쪽에서는 북쪽 땅의 대지에 일조 보호가 필요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붙여가지고 자기 땅 남쪽으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 또 이항 보시면 북쪽 땅이 건축이 가능하지만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 남쪽 땅에서 북으로 붙여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땅 주인과 돈을 주어서 또 합의가 되어지면 북쪽에 붙여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정남 방향 일조가 가능해진다라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또 관로 2번에 보시면 공동주택만의 또 1조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1조권도 물론이지만 1조 말고도 이제 사생활 확보를 위해서 1조 침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1조 어떤 침해가 1조 제한이 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접 대지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같은 대지, 같은 단지 안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동서남북 인접 대지일 때는요, 동서남북을 묻지 않습니다. 동쪽이 되었던 서쪽이 되었던 남쪽이 되었던 이제 공동주택을 딱 건축해서 채광 창문을 딱 옆에 대지를 바라보게 내게 되면 옆에 땅에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묻지 않고 일정 거리 띄워서 건물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 띄운 거리입니다. 띄운 거리에 요 높이는 거리의 최대 두 배를 넘지 못한다. 이 말은요,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서 사생활 보호하자란 말입니다. 근데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준 주거 지역과 걸린 상업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입니다. 이런 장소는 사생활 보호가 좀 덜 하기 때문에 띄운 거리에 높이가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높이의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 그럼 상업 지역 가운데에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사생활 보호가 없어요. 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서민 사는 다 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띄우면 건축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 다 세대 빌라 주택을 지을 때는 1m 이상으로 하면 된다. 좀 완화시켜 줍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관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역과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같은 대지에서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인접하는 동동 간에 같은 단지 내에서 높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요, 두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짓는 판상형,
한상형 주택이 나올 때이고요. 또 한쪽은요, 타워식, 탑상형, 타워식 아파트가 나올 때, 탑상형, 타워식 아파트가 나올 때다 보면 됩니다. 자, 판상형을 지을 때 보시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을 배치합니다. 부대 지수가 복리설, 상가와 관리사무실 배치합니다. 이럴 때 복도식일 때 뒷부분이 바로 비창창이다. 큰 앞부분이 창문인 곳이 창창, 채광창. 자, 큰 창문이 창창이다. 합니다. 창창. 복도식이 비창창. 큰 창문이 있는 것이 창창. 복도 쪽이 비창창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채광창, 채광창. 큰 창문이 있는 곳이 바라보는 곳이 건물 뒷부분 척벽 관계없이 건물 각 부분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는요. 이럴 때는 요 건물 높이에 0.5배 이상을 띄운다라고 합니다. 0.5배에서 높이가 100m이면 50m 띄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창창, 비창창 건물 복도 부분과 건물 척벽이 서로 또 바라봅니다. 비창창과 척벽이 서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복도와 척벽입니다. 이때는요 8m만 띄우면 됩니다. 또 척벽과 척벽 요 사이는 4m만 띄우면 된다. 또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복리시설 상가와 건물 각 부분이 바라볼 때에는요. 요 복리시설 상가 등 높이의 한 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띄우든지 또는요. 타워식 아파트는요. 높고 좁게 길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높죠? 일단 띄울 필요가 없어. 그 표현 보시면 이때는요. 1층 모든 집이 모든 세대가요. 이 동지날 한겨울이죠. 해가 제일 짧을 때 동지날 이날 보시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요 사이에 모든 집이 2시간 이상 채광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면 띄울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자, 금문당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리언에 있죠. 예외 모든 세대가 동지날 기준에서 9시에서 5시 사이 2시간 이상 계속 일조 확과 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면 띄우지 않아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서 바로 타워식 아파트에 요 사이에 안 띄워도 된다. 좁기 때문에 해가 다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펼치는 판상형은 이렇게 띄울 것이고 타워식은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할 수 있는 형태이면 되겠다. 해서 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러면서 3번은 필요 없고요. 4번 적용 제외.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자, 건물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에는요. 1조 제한과 공동주택 사생활 제한 다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면 1조 제한 등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 항상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를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이제 특별 건축구역이 나옵니다. 특별 건축구역. 잠실, 롯데월드 등의 형태의 건물을 지을 특별한 건물입니다. 특별한 건물. 그래서 특별한 어떤 건축물 자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장소에서 특별 건축구역이 있습니다. 요거 쓰라. 그러니까 주관식도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또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서 각종 어떤 이 법에 관한 법령 조항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장소이다 해가지고요. 요 쓰라게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건물에 탄생하게 한다. 그 탄생을 위해서 법 제한은 적용 완화 배제 통합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자, 특별한 건물 장소는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도에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장소. 이 장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정 금지하는 금지 대상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있네요. 기역부터 리얼 네 가지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보겠습니다. 개, 자, 접보 장소는 정할 수가 없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말합니다. 자, 자연공원 국립공원 말합니다. 접도 구역 도로 시골 농촌 가시면 이 도로 인근 좌우에 건축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는 접도 구역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준보전 말고 보전 산지 지역들 지정 금지한다 해서 개, 자, 접보 여기에 걸리는 장소는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중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자연 공원 구역, 접도 구역과 보전 산지는 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정 절차 등은 다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한 장을 더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요 장소를 지정해서 발표를 딱 했습니다. 했을 때 효력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첫 번째 1번 관리를 보시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이 다른 법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아무튼 안 배우지만 토지 이용에 어떤 개발할 때 다 이 계획을 써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 계획의 절차를 안 밟아도 이 다음 특별법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요 계획 속에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무슨 토지의 용도에 관한 무슨 지역, 토지의 용도 지구, 토지의 용도 구역은 또 제외한다. 요것은 손 못 든다. 토지의 종류는 결정을 못 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제외하고 기타 요 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 결정으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령 적용 특례를 줍니다. 적용을 배제한다. 법 적용을요. 적용을 완화해준다. 또 법 적용을 통합해서 해주니까 특별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화조항 참 많습니다. 참 많을 때는 우리가 다 빼고 봅니다. 적용 배제 조항과 요 통합하는 조항 요것을 딱 정리해 놓으십시오. 요걸 해주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오십니다.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요 롯데월드 가보시면 높이가 568m 또 요 청수가 123층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요. 업무시설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요. 자, 무엇을 빼주니까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 두 문자 한번 따봅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용, 공, 주를 빼주니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조항과 주택 건설 기준 가운데서 일부입니다. 조건이 용공주. 자, 요 땅들은요, 한 필지 안에 건물을 가득 채워서 건물이 받치고 올라갑니다. 받치고 올라가. 이 필지를 다 이용하니까, 띄운다, 띄울 땅이 없어. 건폐율 100% 다 채웠습니다. 조경 심을 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우니까요. 조건이 용공주입니다. 또 잠실 일대는요 200m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 568m 치고 올라갔죠. 높이를 풀어주니까 이것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용적률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규모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요 안에 주택 건설 기준 중요하면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빼주니까 나올 수 있다 해서요 조건이 용공주를 배제해주니까 나옵니다. 자, 또 통합합니다. 요 안에 가보시면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개 있습니다. 원래 별도로 뭘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한결에 봐서 통합하게 해줍니다. 무엇을요? 부, 미공,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공원을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주면 건축이 쉬워집니다. 부, 미공,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과 공원을 통합 적용하니까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다. 해서 통합 적용해서 A, B, C, 부, 미, 공 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해서 옆에는요, 조건이 용, 개, 자, 접보, 지정, 검지, 개발, 제한, 구역, 자연, 공원, 접도, 구역과 보존산지, 조건이 용공주 적용 배제, 통합 적용, 부, 미, 공 통합한다. 요 세 종이 어울려서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04번에 특별가로구역이 또 나왔죠. 이건 또 무엇이냐. 특별건축은 특별한 건축을 위해서 나온 특별한 아주 초화 건물들이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가로구역은요. 특
특별한 건물이 아니고 특별한 가로의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가로 조성해서 여러분 아시는 젊은이의 거리, 카페의 거리 등입니다. 카페 거리, 또 문화의 거리, 특색 있는 거리 형성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미관지구, 미관심사라든지 경관심사를 풀어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리 형성을 위해서 젊은이가 좋아하는 기타 모양의 어떤 풍차 모양의 어떤 뭐 간판, 또 희한한 어떤 뭡니까? 희한한 모자 쓴 간판 등은 미관에 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특별한 거리 형성에서 그 미관을 심사를 풀어주겠다. 특별한 가로 형성에서 제한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가로입니다. 특별한 가로, 특별한 거리, 특별한 거리, 특별한 가로 형성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곳이 바로 특별 가로고요.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등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요, 보시면, 역시 이 장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 아니고, 시군구청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다 포함되어서 이들이 알아서 해당 그 장소를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는 도시지역 건물 많은 도시지역 안에서도 특별한 미관심사 받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요,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라고 하는 요 장소 안에만 요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관지구가요, 이제 내년도 18년도 4월 18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우리 1차 시험 시행 공고일이 4월 15일 같으면 요것이 없어요. 근데 4월 19일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다음에 제가 2차, 1차 하시고 오면 그때 할 때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뺄게요. 잘 빼놓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경관지구란 특별하게 지구 단위의 어떤 계획 제한받고 경관 제한받는 이런 장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요 가로니까 요 장소 안에도 어떠한 도로, 이 도로입니다. 요 장소 안에 있는 어떠한 도로, 요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요 도로,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중요한 또 쟁점 포인트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가로가 나올 수 있는 그 도로가 무엇이냐, 밑에 보니까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5번까지 이어집니다. 요걸 여세요. 특별 가로구역 조성이 가능한 특별한 그 도로가 어디냐 하면요, 두 번째 한번 따봅니다. 요것도 건리보문조례입니다. 건리보문조례. 요 지역 내에서도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인근 장소,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도로 인근 장소, 요 지구 안에서도 보행자 추동 도로, 또 요 지구 내에서도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또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지역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리보문조례,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도로 인근 장소에 곳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대상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그 도로를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또 건축의 협정부터 해서 계획 건축이 쭉 나옵니다. 건축 협정. 자, 05번에 이제 건축의 협정 이 나옵니다. 건축의 협정. 자, 건축의 협정도 이제 잘 봐주세요. 건축 협정은 무엇이냐? 혼자 하기 힘든 건축 행위를 옆에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한다 할 때는요, 해보세요.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건축의 협정을 통해서 뭘 협정 맺어서 들고 오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허가 내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협정. 요건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역에서만 역시 나올 수 있어요. 요 지역 내에서요, 보시면 이만한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땅 주인들이 있어요. 이 땅 주인이 있는데요. 땅 필지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건축하겠다. 개별적으로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을 딱 하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양하게 건물 딱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이 좀 작다 보니까 안에서 우선 녹지 공간 저기 조경 설치하고 차고 만들고 하면 땅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또 요 땅들은 맹지라, 맹지. 맹지는 건축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여기 12개 필지 주인이 다 전원 합의가 딱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은 12개지만 한 필지로 보아서 이런 식의 건축을 딱 해가지고 요 건물 우리가 나누어 서면서 공원도 크게 조성을 딱 하고 차고도 크게 딱 만들면 서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지를 합하면 되지만 합하지 않고 땅 주인이 12명인데 자기들 땅 지분이 다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요. 한 땅으로 이용해서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요 협정은요. 요 체결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자들 전원 100% 다 합의입니다. 전원이 다 100% 합의가 딱 되어서 이렇게 인가 신청을 딱 해서 인가를 딱 받으면 바로 이렇게 착수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주겠다. 그런데 요 체결 가능한 요 지역이 제안받습니다. 협정 체결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가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 2, 3, 4, 5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 주, 존, 제, 조례입니다. 지, 주, 존, 제, 조례. 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고요. 또 정비사 가운데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사업 지역 안에서 또 존치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도시 재생 활성화 필요한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구요, 존치 지역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조례 전환 지역 내에서만 이런 식의 약속 협정이 가능하다랍니다. 할 때 한 명이 반대만 돼요. 저는 100% 합의가 필요하다랍니다. 요 인가는요, 시, 도지사한테도 가능하고 시군, 구청에서도 인가를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면 공사하게 착수하게 해줍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었으면 일정 시간 동안에 이렇게 건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요 폐지하자 서로 싸웁니다. 폐지해서 폐지할지도 폐지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요때 일정 기한 유지 시점이 얼마냐? 적어도 20년 이상은 이렇게 유지하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지만 폐지할 때는요 그 체결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할 수 있고 그 사실도 인가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 제일 밑에 협정의 인가 걸로 4번 가시면 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만 아시고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 352페이지에 보시면 협정의 폐지 나있죠. 폐지. 자 폐지할 때는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폐지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요 폐지할 때는 적어도 어딥니까? 밑에 6분에 갈로 말고요. 그게 보시면 20년이 보죠. 20년.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20년 지나야 폐지할 수 있다. 20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른편을 가보시면 오른편에 가십니다. 자, 갈로 9번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딱 보세요. 이 건축 협정 맞으면 요 안에서 한 개 필지로 안 보고 전체를 한 필지로 봐서 통합해서 전체를 한 개 필지로 봐서 통합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주안들이 있습니다. 한 개 필지로 보겠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니까요. 그 박스 안에서 기억부터 비합 보이죠. 이것이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대문 시험에. 그래서 중개사에서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요새의 조, 대, 치, 주, 권하. 조, 대, 치. 조, 대, 치, 주, 권합니다. 조, 대, 치, 주, 권하 조항을 통합하게 해줍니다. 통합이 뭐냐? 조, 뭐냐? 조, 경. 대지, 도로, 접도, 관계. 지하층 설치와 주차장 설치와 건폐율과 하수구입니다. 조, 대, 치, 주, 권하. 조, 경. 대지, 도로, 접도, 관계,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과 하수구를 한 필지로 봐서 통합하게 설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 02번을 또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넘어가시면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가보시면 06번에 이제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 결합건축도 협정을 맺어서 인가받는다. 랍니다. 결합해서 뭘 건축하도록 약속해서 협정을 딱 맺어서 이것도 인가를 딱 받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이 비슷한 말인데 결합으로 함께 합쳐서 뭘 하겠다. 이걸 협정에서 인가를 딱 받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착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결합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이것만
이것만 합하겠다라고 협정을 맺습니다. 요건요, 요 협정 가능한, 이 결합 가능한 특별한 지역, 요 안에서만 약속할 수 있고요. 요 지역 안에서도 100m 안에 위치하고 있는, 100m 안에 있는 딱 두 개 필지만 약속해서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역 안에서도 100m 안에 위치하고 있는 딱 두 개 필지일 때만 약속해서 한 개 필지로 몰아서 용륜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아주 비싼, 땅값이 아주 비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어디냐면요, 상업지역이 그러합니다. 자, 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사업지역도 가능하다. 등등등등 많습니다. 이 시간 볼 필요 없어요. 보시면 어떤 요 도로입니다. 도로가 서로 12m입니다. 12m. 요 도로 폭이 얼마냐? 이 도로 폭이, 도로의 폭이 보시면 12m입니다. 12m 이상 되는 도로 둘러싼 일단의 가로구입니다. 가로구요. 요 특별한 지역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 이때 보시면 요쪽에 상권이 참 좋아요. 상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쪽 땅 주인 하나고요. 저 끝에 땅 상권이 좀 안 좋아. 요 두 땅이 있는데 요 사이가 100m 안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요쪽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만약에 전체가 40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400, 여기 400입니다. 그런데 나의 땅에 있는 이것을 일절 다 포기하고 요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럼 800%가 딱 되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장사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겠다. 내 쪽에 있는 건물을 포기하고 당신 쪽으로 건물 규모를 다 몰아주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크게 이용했다가 수익을 좀 나누었다가 다시 일정 시간 흐르죠. 이것도 폐지할 수 있죠. 폐지. 폐지할 때는 폐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 상업지역과 중앙개선사업지역 등 같은 이런 식의 장소 안에서 말입니다. 100m 안에 위치한 딱 두 개 필지에 있는 건물 규모, 용적률을 한쪽에 몰아서 건물 크게 짓게 해준다랍니다. 이때는 딸랑 두 명이니까 두 명 다 전원 합의, 100% 다 전원 합의가 되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두 명이니까 깰 때도 역시 전원 합의가 되어야, 둘 다 오케이 해야 협정을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체결할 때도 전원 합의, 깰 때도 전원 합의. 아까 우리 결합 건축은요, 건축 협정은 할 때는 전원 합의인데 깰 때는 과반수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 전원 합의로 폐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유지기한, 건축 협정은 20년, 요때는 30년 이상 최소한 유지하고 나서 협정을 깨세요. 30년 유지, 이쪽 20년 차이 납니다. 바로 결합 건축이다. 용적률을 한쪽에 몰아서 규모 큰 건물 짓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30년 쓴 다음에 깰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합 건축이다. 결합 건축인데요, 이것은 용적률을 합쳐서 건축 등의 어떤 수익의 어떤 창출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는 다 보지 마시고요. 상업지역과 역세권 등 땅값 비싼 곳이다. 중앙개선사업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됩니까? 우리 관리편에 가시면 356페이지 관리편 가시면, 이때 보시면 관리편은 3번에 3번 보시면 결합 건축을 허용하면 30년으로 최소한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에 폐지할 때 전원 동의 필요하다 해서 이때는 20년, 30년 전원 합의, 전원 합의 체결인데 깰 때는 과반수 이쪽은 전원 동의 필요하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빈집 정리 땅만 보시면 됩니다. 딴 것은 이제 뒤에 우리 보측편에서는요, 지금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읽을 수 있는데 빈집 정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빈집 정리. 저 빈집은 뭐냐? 이 지역에 방치되어진 빈집을 계속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이 빈집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때 갑니다. 실패해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고 난 이후에 6개월간 되어, 1년 되어도 계속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이후에 해당 빈집 건물의 소유자한테 요거 철거하시죠 라고 철거할 것을 요 이후에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있으면요, 요들은요 그때부터 60일 안에 철거를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철근 안에,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직접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 7일 전에 통지를
한 다음에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집을 시군과 확인을 딱 했는데 이때부터 1년 이상 계속 비어있다라고 확인되어지면 요 소유자한테 철거하지요 명령을 딱 합니다. 하면 60일 내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한다 할 때 7일 전에 통지한 다음에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1년 60일 7일 전 통지 직권 철거 7일 전 통지해서 요 세 파트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리관 철거 명령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이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주택 등일 때에 대해서는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랍니다. 요 명령하면 60일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관로 이번에 절차에서 이행하지 않는다 확인 딱 되어지면 7일 전에 통지 안 되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관로 이번에 1번까지만 딱 보십시오. 되고요. 자, 건축위원회표는요, 지금 다 몽땅 넘어가시고, 나중에 무지표를 할 때 몇 가지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고요. 이렇게 해서 건축부는 끝을 내십시오. 끝을 내시고. 자, 이제 제6편에 도시 및 중앙정비법 보십니다. 그래서 페이지 375페이지로 갈 것인데, 지금부터 이제 하위법이죠. 하위법은요, 양이 이것도 꽤 많습니다. 많지만, 각기 두 개,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파트만 딱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고요. 특히 시설물법은요, 지금 1월 말, 2월 초에 전면 개정 입법 요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능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아시고요.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법은 따로 프린트물을 정해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 6편을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